바베큐 파티. 나는 자연인이다. 맨발의 사나이가 고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당귀, 특히 당귀를 많이 심었죠. 특히 당귀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당귀. 오늘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아, 상추가 잘 자라고 있네요. 나는 자연인이다. 배가 고파서 먼저 삼겹살을 가볍게 굽겠습니다. 바베큐 파티. 봐봐요, 소리 봐봐요. 죽은다. 이게 볼까? 자, 보세요. 자, 와, 저기 새우 있는 거 봐봐요. 소세지도 잘 익고 있네요. 소세지도 잘 익고. 고흥에서 세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맛을 보겠습니다. 화이팅!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지닌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 하늘, 땅, 바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 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돕기 위해 외출이네, 외출. 배덕을 굽고 있습니다. 여기 안 먹고. 너무 길게 가지 마. 칼쓰? 각자 주세요. 이렇게 잣 따라서 먹으면 되지 뭐. 내 키를? 예. 6월 25일 일본 세계 기록 성공을 위해서 네. 이 지인분들과 바베큐 파티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베큐 고기. 아, 정말 맛있다. 네. 구운 거. 진짜 맛있게 줘. 맛있게 와. 드세요. 진짜 맛있네. 정우야.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 예, 많은 사람들. 맛있어요. 와, 또 쌈에다가.
약부추입니다. 네. 약부추에 단점은 명이나물이에요. 네. 최고인데 최고. 자. 최고입니다. 넌 먹는 거. 자. 자. 아. 이거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뭐. 진짜, 진짜. 배가 고프니까 맛있네요. 맛있다. 아니, 저 고기가 진짜 맛있게 오셨네. 건강에 좋은 이 저 마늘에다가 더덕 하나? 어, 이거 넣구나. 더덕 하나 턱 걸치고. 와, 맛있겠네. 진짜? 자, 우리 다시 우리 저 우리 조선 우리 국제 한동 운동가 성공. 오사카 6월 25일 환경 운동회 얼음 4시간 25분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